향기 그윽한 싱그러운 5월을 맞이하여 양평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차이코프스키의 음악 편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차이코프스키의 명곡들을 들으실 수 있으며 여러분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양평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2012년에 창단되어 매달 수준 높은 연주회를 통하여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무대에서의 연주를 통하여 프로급의 연주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휘자 안듀아는 한국인 최초로 음악명문인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 지휘과를 졸업하였으며 20만 명이 넘는 친구를 거느린 페이스북 인기 페이지 클래식의 미치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이코프스키는 러시아의 작곡가로 모스크바 음악원의 교수를 지내다가 40년간 창작 활동을 하며 고전주의 음악을 완성시킨 음악가입니다. 그의 작품은 선율적 연관과 관현악법에 뛰어났으며 교향곡, 오페라, 발레곡 이외에 많은 실내악곡, 협주곡 등을 남겼습니다. 특히 발레곡 백조의 호수, 모음곡 호두까기 인형, 잠자는 숲속의 미녀 등은 발레 음악의 최고 작곡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주할 작품은 첫 번째 호두까기 인형입니다. 호두까기 인형은 차이코프스키가 1891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오페라 하우스로부터 위촉을 받아 만든 발레곡으로 모두 2박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작은 서곡, 행진곡, 펜페이토의 춤, 트레팍, 아라빈의 춤, 중국의 춤, 갈리피리의 무곡, 꽃의 왈츠 등을 선곡하여 모음곡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연주회에는 작은 서곡과 러시아의 춤을 연주합니다. 다음으로 연주할 작품은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1번 G단조입니다. 이 작품은 차이코프스키가 1866년에 작곡한 곡으로 겨울날의 환상이란 부제가 있습니다. 오는 5월 27일 토요일 오후 5시 양평문화원 호송홀에서 열리는 양평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회에 오셔서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